어차피 그 밥만 안 먹었어요. 아꿈 여러분, 오늘 엘리 데리고 엄마 집 왔는데 보이시죠? 요나랑 요다를 우리 엘리가 마주쳤을 때 어떤 반응이었죠? 혜리는 엄청 울었거든요. 근데 엘리는 호기심이 많아요. 지금 다들 혜리 도망다니고 있어. 혜리야 만져보고 싶어? 혜리야 가서 봐봐. 껌 먹는 거 봐봐 너도. 혜리야 바지 좀 올려. 올려 쭉 올려. 그렇지.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가서 봐봐. 요나야 가서 봐봐. 아, 엘리야. 아, 이름이 헷갈려. 잠깐만. 요나야 엘리 봐봐. 엘리가 만져보고 싶대. 누나 엘리가 만져보고 싶대. 진짜? 할머니한테 올 거야? 할머니한테 갈 거야? 누나야! 여기 좀 싸면 안 되지! 어따 똥 쌌어? 화장실에 응가했지? 화장실에 응가해도 괜찮아. 화장실에 응가했지? 여기는 대구시지죠? 좋아? 먹고 있는데 뺏어 먹으려고 그래. 안 돼. 안 돼. 응, 뺏어 먹지 마, 너네. 엘리 거야, 안 돼. 그거 주려고, 엘리야? 요다가 뺏어 먹었어? 안 돼, 안 돼. 그치? 안 돼, 안 돼, 안 돼. 배고픈가 봐. 요다가 뺏어 먹는데 어떡하니? 나 엘리 뺏기겠다, 엘리야. 뺏기겠다. 너 언니가 먹었던 거. 안 되겠다. 너 이거 안 되겠다. 요다가 먹었어. 요다가 먹었어, 어떡해. 뺏겼지? 너 뺏겼지? 어쩔 수 없어. 요다가 먹었던 건 줘야지. 얘도 하나 주자. 요나도 하나 주자. 어쩔 수 없다. 오빠야, 떡국 엘리가 먹는 거잖아. 너 양보해줘야지, 엘리. 엉치를 줄 거야. 엘리. 네, 엘리. 네. 이제 뺏기면 안 돼, 엘리야. 알겠지? 다 뺏겼다. 다 뺏겼다. 어떡하지? 아니야, 네가 손해다. 야, 너, 야, 요다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어쩔 수 없이 줬다. 테리야, 엘리가 이게 먹고 있는 거 요다가 뺏어 먹었어. 요나 주면 안 되는데? 에이, 모르겠다. 괜찮아, 엄마. 다 하나씩 먹어. 자, 하나씩 다 먹어, 그럼. 자, 사이좋게 하나씩 먹어. 우리 테리 최고네, 동생 챙겨줘. 또 주려고? 또 먹던 거 먹지 말라니까. 그러면 또 줄까? 어쩔 수 없어. 또 줘야지. 그만 먹어. 네 개만 먹고 먹는다. 다섯 개 먹을래? 안 돼, 안 돼. 네 개만 먹었다. 뭐라 그랬어? 언니 새로 사서 여기 줬는데. 어머, 최고야. 너무 귀여워. 네? 겁은 없었는데 계속 뺏겨. 그 요다 요나 만남기. 우리 엘리의 만남기. 우리 집에 갑시다. 렛츠고. 민가민가. 민가민가. 엄마 노래 불러. 킹가민가 킹가민가 킹가민가. 자. 노노노노. 예쁘게. 밉지 않은 관장 언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되고 오지. 까꿍. 아, 여기가 지금 이수예요, 이수. 아, 이수야? 오랜만에 여러분, 먹방 때리러 왔어요. 먹방! 우리 남편이 요즘에 얼굴 좀 괜찮아졌죠? 좀 작아졌죠? 살이 빠졌어. 네, 지난번에 예고 드렸습니다. 와니아 얘기 좀 해. 와니아 얘기 좀 해 하니까 진짜 얘기를 하는 줄 아시는데 그냥 와니아에게 얘기하면서 와. 행복을 좀 주려고. 치팅데이 해주려고. 네. 요새 내가 운동도 많이 하고. 네네. 우리 와이프가 나를 대하는 약간의 시선이 따뜻해졌어. 그러게, 우리 방금 너무 싸웠잖아.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어디냐? 우리 테리가 아침마다 먹는 게 뭐야? 애플. 맞아, 애플 하우스. 애플 하우스. 여기 맛집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수로 이사했습니다. 오빠는 여기 원래 먹으러 왔었어? 옛날에 한번 갔었던 것 같고. 누구야? 그 대학교 때인가? 말 터져. 자, 먹으러 갑시다. 아, 여기 일단 외관을 좀 보여드릴게요. 짜자자잔 짠. 이렇게 와, 바뀌었어. 근데 입구는 똑같아요. 와, 입구는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어. 줄 안 서도 된다. 줄 안 서도 돼요. 자기랑 나랑 이렇게 둘이 앉자. 이게 좁은데? 어때? 사랑하잖아. 지지고 먹고 싸워도 일어날 수 없어. 와, 엄청 규모가 커졌어. 그래서 웨이팅이 없었어. 지금 거의 2시 다 돼가요. 그래서 아마 점심 식사하시는 분들은 드시고 일단 치고 빠지신 것 같고. 즉석 2인분. 사리 좀 먹을까? 그러면은 라면 사리. 쫄면 사리? 라사. 오케이, 라사. 아, 그래, 무침군만두. 알았어. 그럼 무침군만두. 삶은 계란. 딱 이렇게 딱. 요 정도면 우리 2인분 양심상. 허파탕 싸우기는 내가 허기지네. 우리 가만 보면 아규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 사이가 다 좋아지는 것 같아. 그렇진 않아.
머리가 좀 아파. 아니 진짜 좀 고민이 있어요. 우리 테리 때문에 아이들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 남편이랑 좀 티격태격 좀 하다 보니까 좀 네, 그래도 이제 부부니까 이렇게 화해가 되고 밥 먹으러 이렇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어머 어머 관심이 많아서. 아 우리 팬 서비스 확실해. 관심이들에게 무조건 사진 한 카트. 관심이들 인사 인증. 아 여기 봐야지. 참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니까 좋아요. 안녕하세요. 아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 그렇지 오빠 파파 파가 있어야 시원하거든. 후추 파파 두 번. 국물 한번 갑니다. 나 진짜. 이거야 이거. 아 그렇네. 아 이거야. 너 앞치마 줄까? 앞치마 줘. 이 무침국만두 진짜 여기 시그니처잖아요. 이게 약간 그거야 떡꼬치 소스 같은 거 받는 거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뭐라고? 이 소스가 떡꼬치 소스라고. 나 그렇게 막 분석하면서 먹지 않아. 알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가끔씩 마녀가 많이 잘 듣고 그럴 때 맛집 하나씩 열어드릴게요. 저만 알고 있는 맛집 몇 군데가 있거든요. 블로그나 이런 데서 나오긴 했지만 유튜브나 이렇게 막 많이 공개 안 된 집들이 있어요. 이거 봐. 오케이? 여러분 근데 확실히 내가 이제 입맛이 없어. 요즘에 눈이 먹을 거 보고 눈이 안 도는 거에서 너무 매력 있었거든요. 눈이 다시 도네. 오빠 만두 두 개씩 먹는 만두 있으니까 세 개 먹었어? 내가 두 개째 있네. 나 한 번도 안 먹었어. 돌려봐. 만두 하나 더 시킬까? 어차피 이거 반만 먹을 거야. 오빠, 오빠 진짜 오빠 먹는 거 좀 찍어. 이게 약간 그 아삭아삭한 맛이 있어. 약간 쿠리 같은 느낌. 오빠, 응? 맛 표현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먹어. 오빠의 맛 표현은 중요하지 않아. 맨날 아이스크림 같아요. 맛 표현 못해요. 저는 못하고요. 그냥 저는 행복감을 드릴게요. 그냥 저 행복한 걸 보시면서. 아, 이거 아니다. 어떡하지? 이따 우리의 고민이 요새는 테리가 우리가 정말 사랑을 쏟아붓잖아. 그리고 그에 맞게끔 정말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야. 하지만 가끔씩 소리를 조금 가끔씩 좀 지른다든지. 그냥 애기들은 다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애들도 다 이런데 우리 테리가 같은 가정을 겪는 건지 아니면 우리 테리가 약간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애기니까 그럴 수 있는데 또 테리는 뭐야 이거 테리 얘기 시켜놓고 본인이 먹는 거야? 테리도 또 약간 그래도 알려진 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특수한 부분 때문에 너무 과한 관심이 생기면 테리가 그걸 싫어하거나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그렇고 또 유난히 기질상 질투도 많고 엘리가 태어났고 이모 할머니가 이제 중국에 가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이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가 충격이었는지 그래서 아이가 그런 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잘할 수 있는 방향은 그럼, 찾아야 되니까 상담을 좀 받기로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받고 나서 어쨌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뭐 어려움들이니까 여러분 저희가 다 나중에 공유해드릴 거고 오늘 일단 맛있게 먹자. 여러분 밥 꼭 봐야겠죠 인간적으로. 미리 만족. 이렇게 해가지고 끓여야 될 것 같은데? 볶음밥 냄새도 소금소금 섞여 냄새고 주사준다 그냥. 어 그냥? 응 소금소금. 어 진짜? 응. 그럼 감사해서 어떡하지? 관심이도 우리 에프라즈 서비스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요즘 가수분들도 노래 잘하는데 옛날 진짜 가수들 슬픈 노래 진짜 애절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왜 슬픈 노래? 엄마가 나? 나는 아니고 우리 래퍼가 이번에 랩드 라이크 노래 불렀잖아. 난 사실은 음악 그런 거 나 막 맡기거든요. 잘 몰랐는데 발음이 정확하다는 걸 알았어. 오빠 사운드 그 조시형이 정확하잖아. 거기 해요. 남편도 안 주는 이 메시지를 너무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손편지 같은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뒤에가 영수증이야. 안녕하세요. 땡땡 동네 주민입니다. 유튜브도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게이트. 오케이. 롯데월드 최근 오셨다. 왔다. 태장 놀러 갔다. 따뜻한 결혼 보내세요.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이거 잘 어울리시네. 아, 맞아. 아, 맞다. 이거, 이거. 아, 이거. 영광이다, 영광.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와서 찍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방해될까봐. 식사하신데 방해될까봐.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오늘 맛집에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환대받을 일이야? 근데 뭐 다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오빠. 와이프. 평소에 잘해. 떨면서 그러는 줄 말. 카메라 도니까 그런 거지. 자, 어쨌든 이제 인사드려야겠다. 저 오늘 정말 맛있게 그 번개로 만약 얘기 좀 했는데 사실 얘기의 주제는 우리 테리였고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네. 잘 키울 거예요. 제가 잘 키울 거에 대한 고민이니까 뭐 네. 혹시 뭐 이거 보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 아니, 오빠가 제일 걱정. 아, 난 너무 걱정되고. 나는 내 첫사랑이거든, 테리가. 나는. 아, 테리는 나는? 첫사랑, 엘리는 마지막 사랑. 우리 뭐야? 와이프는 영원한 사랑. 어? 자, 오늘 애플아이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믿지 않은 관정 언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고고, 띵! 엄마, 그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나 안 했어. 페리가 안 했어? 나 고양이처럼 만들라고 했어. 아, 빨리 와봐. 어디 피났어? 봐봐. 피가 아니고 묻은 거야. 닦아도 어디 피냐? 아빠 좀 행복해 보이는데, 근데. 야, 페리 입는 새 장난 아닌데? 페리 어디 입는 새 난다고? 여기가? 나도 입는 새 나. 아유, 너무 귀엽다.